오늘은 이브닝 근무여가지고 아침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데이 근무 시간 맞춰서 일찍 일어난 김에 운동도 좀 하고 밥도 좀 챙겨 먹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 맞춰서 출근하려고요. 제가 집에서 운동할 때 항상 잠옷을 입고 운동했었는데 제대로 운동하는 기분을 내려고 이렇게 운동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티셔츠는 잭시미스 기본 티셔츠고 올해 초에 구입했는데 이제서야 뜯었습니다. 새 옷이에요. 이 카프리 팬츠는 나이키 건데 진짜 진짜 오래 입고 있어요. 21살 때 요가한다고 산 카프리 팬츠고요. 제가 다리가 짧아서 긴 레깅스를 못 입어가지고 이렇게 짧은 걸로 샀고요. 오늘은 모닝 요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딱두끼 먹었거든요. 병원에서 점심으로 1번씩 먹고 저녁으로는 케일이랑 블루베리랑 토마토 갈아서 주스 만들어 먹은 게 단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안 먹으니까 빠졌어요. 밥 먹으면 도로 찔살. 운동이랑 쉬기를 시작했는데 말로만 계속 하다가 이제 진짜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제돈 주고 파프리카도 샀어요. 쉬기 해보겠다고. 자취하면서 파프리카 사본 거는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란도 삶아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먹고 가려고. 계란 더 삶아야겠다. 계란 4개를 삶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을 사봤었는데 안녕하세요, 요가 소년입니다. 이번 영상은 15분 분량의 모닝 요가 프로그램이에요. 각식도 좀 바꿔서 숨들이마시면서 위로 높이. 그럼 상체 오른쪽으로 돌려서 높여주고 오른쪽 이렇게 뒤집어 반대쪽으로 높여주고 상체 흔듭니다. 좌측 이렇게 올라가 매트 바닥과 가까워서 오른쪽 골반뼈지 않게끔 눌러주시고요. 손끝만 바닥에 이제 상체 들어올려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려주십니다. 우선 스테이자 왼무릎 펴줍니다. 이제 왼손 바닥에 상체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손 천장을 만들고 시선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시선도 왼손 끝 호흡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손 등으로 등으로 이제 왼손 위에서 아래로 올립니다. 척추 동그라 저게 된다고? 발끝 당겨주시고 무릎 펴줍니다. 바닥에서 등을 살짝 띄워주시고 두 손은 골반 옆으로 가져가서 편안하게 깍지 펴서 숨을 내주시고 자주 매장 구경하다가 시향해봤는데 향이 되게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숙배송으로 구입한 디퓨저예요. 그리고 디퓨저 스틱을 여기다가 두 개만 넣을까? 세 개? 발향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두 개는 킵해 놓을게요. 요거는 침대 옆에다가 놔둘게요. 아이고. 이제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여기다가 침대 맡에 세팅을 하겠습니다. 병이 보라색이어서 조금 헹지긴 한데, 암튼. 계란이 덜 익었습니다. 빠글. 되게 애매하게 익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처음으로 다이어트 식단으로 한 끼를 차려 본 것 같아요. 어제 호텔 델루나 마지막 회 했는데 호텔 델루나 마지막 회 챙겨보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니? 진짜? 이러겠지? 할라피뇨 치즈 소세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9월 2일까지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리긴 아까우니까 버릴 순 없잖아요. 제 배에 버려야죠. 점심으로 할라피뇨 치즈 소세지 먹고 출근하려고요. 부산에 일주일 동안 비가 온다는데 실화인지. 전 수요일이랑 목요일에는 친구들이랑 호캉스 가기로 했는데 비 오는 호캉스를 하게 생겼어요. 출근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은 줄무늬 티셔츠에다가 검은 바지, 검은 색깔 가방을 메고 꾸겨졌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레인부츠 신고 출근하려고요. 비가 안 와가지고 완전 뽀송뽀송하게 도착했어요. 어휴.
집에 가서 들어오는 거 해야 되는가 이거? 어 놀래! 나나나나나 집 내 나이 뭐라고 채야지 나 러브하우스 러브하우스 와 호캉스 오 이렇구나 집에 들어줘 나중에 시티뷰 네가 주제를 안 듣고 다녔으면 돼 나 이제 올라요 어 잠시만 됐다? 어? 어? 없어? 어 먼저 없어나 봐봐 아니 아예 없어 왜냐면 내 주머니에 넣고 왔었거든 근데 주머니에 지금 없어 취소야 아 그거 어차피 아 그냥 아니면은 신관에 떨어뜨렸어? 찾았어 이제 나가면 되나 못 찾았다 아 잠깐만 4층 눌러주세요 우와 풀장 가는 길 맛있어? 맛있어 마라탕 버스시라고요 버스시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고 있는 거 같아 저것도 병인 것 같아 야 내가 하자마자 바로 뛰어 야 뜨나 뭘로 모르겠는데 야 뜨나 뜨나 지금 다리 태웠다 수영이 뜨나 수영의 바다 죄송한데 이거 애기 운동이라 아 네 버스시라고요 아 애기 운동이구나 왜 13층이 없나? 그러게 13이 안 좋은 숫자라서 그런가? 저 들고 나왔었나? 와 카드 있지? 카드 내가 들고 있어 야 겁나 맛있겠다 죽지만 언니 여기다 넣어야지 야 나 물 먹어야 되겠다 와 눈물 나는데? 아니 마라탕 처음 먹어보는 거야? 원래 이거 한번 심호흡하고 먹어야 된다니까 장난 웃겨 아 진짜 레알 잘 잤다 야 진짜 잘 잤다 진짜 먹었다 일어났어 나 7시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 7시야 그 성광씨랑 저랑 산에 가면 우리가 이 정도 좋았는데 너무나 사랑할 수 있지 이거 뭐야? 어 여기다가 할 수 있다
오늘은 제가 이브닝 출근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아침 겸 점심을 챙겨 먹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아침 겸 점심은 오이랑 대추, 방울, 토마토, 대방토랑 파프리카, 그리고 두부, 삶은 계란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먹으니까 체중은 훅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제가 아직 인바디를 못해서 체지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체중은 일단은 감량이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하노이로 가족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1년 만에 면세 찬스를 쓸 수 있게 돼가지고 장바구니를 이렇게 담아봤어요. 이제 파워 결제를 하고 올게요. 원래 면세가로 48만 2,666원인데 제가 할인을 19만 4,025원을 받았어요. 최종 결제 금액은 28만 8,641원입니다. 오늘 올리브영 들러가지고 팩을 몇 장 사왔거든요. 저는 원래 매일 1,000원짜리 팩만 쓰는데 1,000원짜리 팩들이 막 다 품절되고 할인 행사 끝나고 이래가지고 2,000원, 3,000원짜리 팩들로 사오게 됐어요. CMP 퀵수딩 SOS 마스크팩 요거 하나랑 매일 에어패킹 핑크랩 마스크 하나랑 CN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마스크 이렇게 세 개랑 이거는 저의 최애 기초인 구달 청귤 비타시 세럼 마스크 2 플러스 1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개 집어왔습니다. 스킨케어 하기 귀찮은 날에는 그냥 마스크팩 하나만 붙이고 누워서 자거든요. 팩은 행사하는 거 몇 장씩 이렇게 사두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구입한 파스텔유 우유 1.8L짜리 하나랑 아몬드 브리즈 일부러 당이 안 들어있는 걸로 사왔고요. 풀몬 다논 액티비아 원 플러스 원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파인애플 코코넛 맛으로 사왔습니다.
한 곡은